또 뽕비님도 안녕하세요. 반가울게요. 내 말투. 아, 자매님. 자매님이랑 저랑 친구잖아요. 우리 형제자매라서 말 비슷해지고. 어머, 너무 좋았다. 조금 줄일게요. 감사. 바꿔. 세라 회장님. 어머, 맞다. 어머, 인사드려야 되잖아. 참, 반박했어요. 미안할게요. 소녀, 오늘 문화 인사드리옵나이다, 회장님. 오늘은 작은절. 반가울게요. 저 회장님 말 너무 잘 듣잖아요. 밖에도 안 나가고. 저 너무 착하죠? 여러분, 회장님 말 듣고. 코메세세라 사기 회장님이라니요. 드림님, 어제 회장님 등극하셨어요. 어머. 아니에요, 회장님. 그냥 내 만족으로 1등 한 거. 아니에요, 회장님. 회장님 잘 모셔야 됩니다. 회장님, 우리 회장님. 회장님. 어머, 그린님도 저희 전 회장님이셨는데, 여기 회장님, 집 나가신 회장님 한 분 빼고서, 회장님 다 모여 계시네. 맞다, 유기농 협회장님께서도 회장님이셨었는데, 그때는 제가 방송을 잘 몰라갖고, 회장님 뭐 이런 거를 잘 몰랐을 때라. 회장 된 지가 언젠데, 갑자기. 회장이요? 어제 회장님 되셨어요. 이게, 머리 말릴 때 이게 일반 드라이기도 이런 파츠 팔거든요? 요거 갖다가 이렇게 말리면은 머리 초감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, 수분감을. 집 나가신 회장님, 이제 건데, 이 파츠가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해갖고, 이렇게 하면은 잘 말려진답니다. 요거 말고 일반 드라이기에도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파츠를 따로 팔아요. 그거 인터넷에서 구해갖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. 이 머리에 이렇게 좀 자극도 되고 머리도 빨리 말라요. 소감까지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두피 다 벗겨진. 아니야.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도 안 아파요. 이게 곡 실리콘으로 돼 있어. 되게 부드럽게. 휘어지는 거 봐요. 뒤집어지지. 원래 다이슨 살려고 그러다가 이거 JMW 한국 거 많이 써야 되니까 JMW 이거 조금 그때 비싸게 줘 샀어요. 이거 그때 한 20 얼마 주고 샀나? 왜냐면 이게 되게 좋아요. 바람이 여러 가지 있어. 베이비. 김요한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할게. 요감담. 오늘 컨셉은 전인권님인가요?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, 유한님? 그 전인권이라니요. 이거 저거 뭐 산땡님, 우리 자매님이랑 저기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. 자매님하고 자매 결혼해줬잖아요. 서로 그래갖고 우리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요거 베이비거든요. 베이비인데 되게 조용하죠. 요거 강아지들 이렇게 말려줄 때도 되게 좋아요. 안 시끄러워갖고. 다이슨 드라이기 비싼 거잖아요. 근데 그거 그때는 돈을 벌 때라 그거 살려고다가 한국 거 샀어요. 한국 거. 커피언님 반가울게요. 안녕하세요. 좋은 토요일 오후가 아니구나. 저녁이에요. 베이비 바람. 근데 지금 저는 베이비가 아니니까 케어. 케어를 할게요. 케어. 떼기. 감사할게요. 어머, 근데 머리가. 어머, 나 코로엘라에 빠졌잖아. 잠깐, 안경이 어딨어? 뿔테 안경 하나 사야 되겠다. 김유아, 김유아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할게. 요감담. 크로아상이요? 크로아상이라니요. 코로엘라. 엠마, 닮았어요, 저? 어머. 저 안 그래도 그거 저기 뭐지 해외 배송이라 이렇게 낫더라고요. 이거 너무 저기 티나 터너 같은데 머리가 티나 터너 머리 같은데요. I got to stand in the city, walking on the
And I never see walk you away. And I never see keep it. 그 노래. 에이, 맛있으면 큰일 나요. 요거다 먹어요.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아니에요. 회장님이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해야죠. 어머, 저 크루엘라 한번 봤는데 크루엘라 더 한번 더 보려고요. 어깨에 탈골병 걸렸어. 아닌데. 심요한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하게 요감담. 저만 포비가 보이는 건가요? 포비가 뭐죠? 얘놈 새끼야! 너 죽을래? 여, 어? 옆에서 지금 말풍선 갖다 포비? 이놈 새끼가 진짜? 야! 얘놈 새끼야! 너 옆에서 뭐 하는 거야? 코난 지금 알고 있어요. 저도 포비 아니에요? 포비. 포비? 머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묶은애 말하는 거잖아요. 이렇게 묶은애. 자, 안 그래도 저 옛날에 그 얘기 들었어요. 미래소녀 코난 머리 이렇게 묶잖아요. 이렇게. 약간 좀 빼줘야 돼 뒤에. 그러니까 약간 좀 뒤에도 빼줘. 약간 이렇게 빼고 이렇게. 노래가 그 뭐였죠? 제시대 만화는 아니어가지고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. 미래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난 그 노래인데 그 노래 제목 뭐 가사가 뭐였죠? 약간 갑자기 저 노래 부를 뻔했어.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. 길을 찾는 나그네는 불타오르고 마이른 소녀의 가슴은 불타오르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 푸른 바다 저 멀리 세이박이 음식거리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뭉개구름 피어나네. 뭐 그거 아닌가? 그거 맞죠? 토비라니. 이 머리, 이 머리 기억 안 나요? 제가 김밥, 김밥에 외밥, 신밥 그거 그분 닮았잖아요. 신디 로퍼. 나 신디 로퍼구만. 무슨 어디가 토비야. 신디 로퍼 같죠? 응. 나 신디 로퍼님 동영상 보고서 난 줄 알았어. 닮았더라니까. 진짜 양심 없네요. 신디 로퍼 봐봐요. 신디로퍼 저랑 닮았다니까요. 지금 머리도 딱이야. 원래 그거 신밥 그거 할 때 머리 원래 이렇게 했었거든요. 막 이렇게 후까지 이렇게 줘갖고 근데 비 와갖고 비 맞는 바람에 머리가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묵은 것처럼 나왔어요. 신디로퍼 닮았어. 아니야. 닮았네. 신디로퍼 안 닮았어요. 어떻게 닮아. 이 말고 이렇게 과연 왜 그래요 진짜. 호피가 아니지? 닮았잖아요 저랑. 닮았죠? 닮았잖아. 있네. 있어. 있네. 있다니까. 있네. 아니라고? 있네.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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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회장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. 눈알이 두 개인 거, 코 한 개, 입 한 개 완전 똑 닮았네요. 감사합니다. 어머 예선님께서 한국의 신디로 범위가 감사할게요. 오늘 그럼 머리 하지 말고 그냥 이러고 있을까? 이거 머리 괜찮은 것 같은데? 다이렉트 집어넣은 것 같아요. 머리. 머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안 예뻐요. 오늘 괜찮네 이거. 엠마 스톤 뽑아내야죠. 급 개봉할 때. 아 지금 배달이 와야 되는데 배달이 안 와서. 배달이 안 와갖고. 오, 이 머리 괜찮네. 약간 그 80년대 미국 영화 배우 같아. 윈니 언니도 이 머리 했었잖아요. 누구예요? 위티니 언니. 윈니 언니도 이거 했었잖아요. 단발 가발 저도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? 그럼 같이 두 개?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.
앞머리가 있는 게 있고 앞머리가 없이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두 개가 된게두 가지가 있어요. 앞머리 있는 거 없는 거? 예. 맛돈나 언니 생각도 난다면서. 네. 그리고 맞습니다. 머리 다 말려서 오늘 머리 하려고 그랬는데 머리 할 필요 괜찮네. 없네. 그냥 오늘 이러고 있을게요. 웨이브는 어차피 못 말하고 그냥 생머리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 이게 낫네 이거. 약간 복고풍 느낌 까지 괜찮네. 이따가 조금 더 저기 빗으로 이렇게 좀 훅까지 좀더 줘갖고. 이쪽 분들 특징 외국 여자 가수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. 아비데 아비데.